안녕하세요, 소리골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도 또 이건 브라운 튜너네. 네. 좀 이쁘장한 튜너죠. 얼굴이 깔끔하게 생겼네.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애플 스티브 잡스도 그 애플도 이 브라운에 그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을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디터 람스인가? 예. 이게 아무래도 유럽제라, 예. 글쎄, 그쵸. 이 뿌리를 독일에다 두고 있는 튜너들은 네. 어쨌든 이 속을 열어보면 아주 정말 정교하게 잘 만들었거든. 그래, 아주 그 신뢰가 가게. 예. 그리고 이제 요즘 최근에 들어서 이제 브라운 그, 제가 이제 오디오 쪽으로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예. 그 디자인이 이뻐서 그런지 요즘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디자인 같으면 젊은 층도 예. 예. 선호하기 좋고. 레트로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조명을 한번 켜볼까요? 선생님, 조명 켰는데, 이쁘게 들어와요. 예. 그럼 이건 이제 88에서 108까지 나오네. 네. FM이. 네. 근데 이 독일제 이 튜너들의 특징이 네. 뭐 우리네 옛날에 듣던 중파 방송, 네. 뭐 단파 방송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예. 아주 그 광대역으로 이거 주파수 수신할 수 있도록 해놔가지고 뭐 쓸 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기능적으로 아주 대단한 거지. 네. 이게 보니까 저는 이게, 이거 스티커인 줄 알았어요. 애가 붙여놓은 스티커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물론 이거, 물론 예, 얘는 이거, FM. 나머지는 이제 뭐, FM 쪽.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독일 쪽이나 이런 유럽 쪽은 아무래도 그 산이 많고 예. 그래가지고 그런지 그 예. 예. 튜너 감도가 의외로 좋더라고. 그래서 아주 상당히 그 내가 좋아하는데 지금 그이 내가 쓰고 있는 이 스쿠드 진공관 튜너 같은 것도 계열이 그쪽 계열 사람들이 이 공장을 설립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다 이거지. 그래요? 휘셔도 마찬가지야. 휘셔도 독일 사람이 사장이거든. 네. 그런 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이 브라운이나 이뭐 사바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 그쪽에서 나온 네. 거. 근데 나는 어떻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는데 브라운은 안 써봤어.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창이 없는 게 약간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게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얼굴? 예. 이쯤은 내 빼버린 건 아닌가? 어떻게 된 거냐? 아, 없는 거예요. 여기 틈을 보니까, 예, 틈을 보니까 없는 거네요. 예. 근데, 브라운은 디자인이 그렇게 화려하게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게. 예. 그리고 이상하게 브라운 튜너들이, 아, 브라운 기기들이 상태가 좋은 게 많더라고요. 예, 보면은. 이런 데막 까지고 막 그런 게 심할 것 같은데도 의외로 이제 뭐 생활 기술이 있겠죠. 막 그런데 상태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열어보죠. 열어볼까? 예. 아니, 우린 열어서 속을 봐야 속 개운한 예. 사람이니까. 이제 뒷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예. 여기 볼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여기 볼륨, 뭐죠? 여기? 앰프에서 출력 조절하는 거니까, 뭐, 중간에 뿌리 앰프가 없어도 되고, 뭐, 이런 타입은 아니고, 이거 출력 게인만 컨트롤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지. 출력 게인. 그러면은 뭐, 선생님이 아까 MPX 출력 게인이라고 했지만, 그냥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아웃 볼륨이라고 보면 되겠네. 아웃볼이면 그러면 아웃 볼륨을 이제 최대로 놓고, 선생님? 최대로 놓고 쓰면 되겠네요? 그냥 최대로 놓고 네. 뿌리에서 전압 저희 볼륨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 안테나가 있는데, 여기 65옴도 있고, 240옴도 여기 있고. 이거 발매 당시엔 여기다 뭐 꽂아 쓰는 안테나 뭐가 그 액세서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거 뭐 지금 이건 없으니까 중요한 건 여기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충분하거든. 75와 안테나 이게 젠단데 예. 이거를 쓰면 되거든. 어차피 여기 65만하고 240만하고 이렇게 거의 쓸 일이 없어요. 바리콘 쪽에 연결되어 있네요. 다 이리 가는 거니까 이거 통해서 얘도 해놓으면 이리 가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아, 이거는 이제 AM이니까 AM 쪽으로 가고. 이건 AM 파트니까 뭐. 근데 예전에 본 그룬드윅하고는 다른 게, AM이 얘는 바리콘이 작고, 이거 FM이
바리콘이 좀 크네요. 작은 대신 아마 용 아주 그 그 요 그 뭐야 돌아가는 부분이 바리콘? 저는 스테타고 예. 로타라고 그러는데 예. 그게 아주 밀접하게 가깝게 돼 있을 거야. 먼저 큰 대신 아주 엉성하게 돼 있잖아. 네네. 근데 이건 아주 정말 다할 정도로 아마 해놨을 거라. 아 그래요? 여기 이제 네 개가 있는데 이게 뭘까요 그러면? 그 안에 바리콘 들었다고 봐요. 아 그러면은 전에 거는 FM이 작고 AM이 엄청 컸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걸 보니까 바리콘이 AM 쪽이고 FM 쪽이고 바리콘이 들어있는 것 같거든. 그렇게 보면 먼저 거보다는 얘가 더 초기 쪽으로 가 있다 이거지. 이게 더 먼저 만드는 제품이다 이거지. 아 그래요? 뭘 봐서? 바리콘으로 봐가지고. 바리콘으로 봐서? 왜요? 아니 이 바리콘이 있는 거하고 저 저항하고 예. 쿠네즈하고 보리노다 튜닝하는 거하고 예. 그건 시대 차이가 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시대가 얘보다 더 나중 나왔다는 거지. 아 그린디가? 근데 먼저 같은 건 그린디였나? 네네. 그놈이 더 나중 나온 거다 이거지. 근데 그런데 여기 양이 이렇게 굉장히 많고 얘는 적은데. 그거 뭐 관계 없는 거지. 아 그래요? 이 세월에도 난 이거 상당히 그 관심 있게 보는 부품들이 뭐냐면 예. 여기 요런 게 탄탈 콘덴서예요. 예. 이 세월에 우린 사실 탄탈 콘덴서를 알지도 못했던 세월인데 네. 이걸 썼다는 게 상당히 너무 신통하고 아, 이 탄탈 콘덴서가 전해 콘덴서의 일종인데 네. 주파수 특성이 좋은 콘덴서라고. 아. 이걸 이렇게 뭐 한 두 서너 개밖에 안 들었지만 아, 이 세월에도 이걸 썼네. 이게 이제 부품이 적잖아요. 그리고 뭐 더 적은 뭐 이게 적은 건 아니지만 그 그린딕보다는 이게 약 크기도 작고 뭐든지 작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구형이다. 그렇지. 약간 세월이 먼저 태어나지 않았나. 먼저 거 보니까 예. 중요한 건 이 저항 같은 것도 조금 크기가 큰 걸 썼더라고. 근데 여기는 아주 숫자는 꽤 많은데 조그만 걸 썼잖아. 네. 요건 아마 8분의 1에서쯤 되려나 봐. 크기가. 8분의 1에서 써서 뭐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 예. 얘가 그 와트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8분의 1와트, 2분의 1와트 그런 얘기 했지만 그 와트수라는 건 소리의 느낌은 어떨까요, 선생님? 그거 만약에 이제 아니, 선생님이 회로 그냥 봤을 아니, 때 아니 그 뭐 여기 써 있는 저 들어 있는 저항 뭐 이거 갖고 소리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 예. 제일 중요한 건 소리를 결정하고 있는 건 여기 그 엠펙스 파트 있잖아. 네. 여기서 소리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이 네. 거의 다 그 부품이 수준이 거기서 거기야. 그래. 이 콘덴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콘덴서 재질도 거기 거나 여기 거나 같은 거다 이거지. 아. 그래. 음질은 그 이제 얼마나 근데 이런 게 있어. 소리를 음의 질을 여기서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음의 질을 예 브라운은 어떻게 만들고 그건 어떻게 만드는지 그건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더 두툼하게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예, 그린딩이 더 두툼하게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값이 이건 100만 원이고 뭐 딴 건 200만 원이라고 해서 얘가 음질이 나빠지거나 그런 여기서 음을 어떻게 조작을 해놨느냐가 중요한 거다 이거지.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다. 특히 이제 일제, 미제, 이제 이 튜너뿐만 아니라 F 네. 같은 것도 보면 그 특히 일제가 전해 콘덴서가 왜 그렇게 많이 들었는지 많이 들었어. 콘덴서는 아니 그러면은 콘덴서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건 FM만 해당되나요? 아니 그 자원 뭐 그 회로를 결정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 미국은 그 증폭을 10단을 해갔다 갔다고. 예. 근데 일본 것들은 한 일 대여섯 단만 하고 그걸 그 피드백이라고 그러는 그 피드백이 걸리면 소리가 적어지거든. 네. 그거를 피드백이 안 걸리도록 전에 콘덴서로 해결을 하지 않았나 싶어. 왜 그런지 또 어느 나라 건지도 전에 콘덴서가 많이 들어있는 것도 또 있고. 응? 예. 전에 콘덴서가 많이 들어있는 건 어쨌든 그 내구성 문제 때문에 나는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브라운 튜너 같은 건 정말 눈 씻고 봐도, 네. 뭐, 전에 콘덴서가 별로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천만 다행이네. 그럼 이런 콘덴서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콘덴서들이에요? 아, 이건 뭐, 그,
고주파, 이 고주파 외에는 바이패스를 많이 시켜.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주파수는 잘라내고, 아. 필요한 주파수만 딱 튜닝을 해서 그것만 끌고 가는 거야. 그럼 그런 콘덴서들은 이렇게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지, 많이 들어가지. 아. 왜냐면 이게 그 FM 쪽이 주파수가 높다 보니까 여러 단, 신호는 약하고, 그러니까 여러 단 해가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MPX, 스테레오, 예. 스테레오가 그 스테레오 복조 회로에 네. 콘덴서가 또 곧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종, 필름 콘덴서 종류가 여기 쫙 깔려 있는 게 그런 거라고. 이건 지금 FM 복조 회로 같거든. 예, 오늘 다 봤는데 예,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브라운에 대해서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브라운하고 나하고 특별하게 이렇게 뭐 인연을 그동안에 몇십 년, 수십 년 동안에 인연을 맺은 경우가 거의 없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아주 상당히 관심있게 봤거든. 네. 그랬더니 이 안에 내용물은 역시 그 독일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네. 부품이랄지 뭐 이 회로 설계 그 유사성, 그걸 한눈에 읽을 수가 있네. 아.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보시기에 미국하고 독일하고 보통 대표적으로 아니면 일본하고 봤을 때 어떤 음색에 대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음색의 차이는 그 우리가 흔히 접해온 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일본 튜너하고 한국 튜너는 칼라가 거의 유사해. 네, 그렇죠. 그걸 왜 그런지 나는 그 따지지 않아. 미국도 좀 유사하지 않나요? 그렇게 보면은? 아니 그 미국하고 지금 한국하고 독일 중간쯤 가 있는 것 같아. 미제는 또. 근데 독일제는 확실히 개성 있는 소리를 내는데 그 개성 있는 소리라는 게 그 중역의 두께감이랄지 이 저 아나운서가 멘트할 적에 그 발음 같은 걸 들어보면 독일제를 능가하는 건 없는 것 같고 네. 또 그 음악을 들을 땐 텐비를 능가하는 건 내가 아직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네. 독일제가 텐비를 능가하는 게 있는지 나 잘 모르고 그런 상황이야. 나 그 텐비 그러면 거기 저음에 내가 상당히 내 저음을 좋아하는 편이라 상당히 근데 독일제도 혹시 여러 개를 내가 경험을 했다면 혹시 그런 놈이 있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자원 이건 중요한 건 어느 기계든지 간에 건강한 기계를 소비자가 사서 예. 그거로 다 들어봐야지. 예. 어디서 이상하게 그냥 숨 넘어가는 것 같다 듣고 이게 브라운 튜너의 소리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건데. 예. 상당히 그 속에 오장육부를 들여다보니까 건강해 보이네. 예, 선생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그래야. 예, 고맙습니다. 예.